네, 오피셜 이슈톡 월요일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요일을 책임지고 계셔서 든든한데요. 소장님께서도 지금 오늘의 이 시장 지수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오만전자 상황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겠죠? 어떻습니까? 약간 조금 과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 네. 있는데 지금 6만 선을 지금 지지를 못했다라는 거는 약간은 이제 조정이 깊게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한 번 정도는 반등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5만 8천 원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뭐 추락 배경 조금 더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6만 원대를 지금 지키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깨졌거든요. 금요일에.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과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외부의 복합적인 낙제가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신고지 저가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부문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심리가 더 강해졌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여기다가 또 이제 공매도가 가세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빠지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증시에서 지금 상당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50% 이하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와에도 지금 그 지수를 받치고 있는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대형주 전반적으로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삼성전자 얘기 좀 많이 좀 하고 싶은 게 네. 일단 뭐 유럽에서 이재용 부회장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뭐 귀국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많이 보도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그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일단 공언을 해놨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 유럽 순방을 계속 돌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ASML 역시 네덜란드에 가서 그 노광 장비, 하이 NA EUV 장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확보하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2020년도 10월 이후에 이제 거의 20개월 만에 갔고 또 지금 현재 좀 아무래도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걸리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번에 이게 성사된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이전에 물론 이제 세계에서 2위이긴 한데 그 1위인 TSMC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격차를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에 있어서 조금 이런 지금 상황들, 변화무쌍한 지금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좀 어떤 계도 수정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파운드리를 얼마나 더 강화시키느냐. 일단 삼성그룹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직접 이제 파운드리를 얼마나 더 강화시키느냐가 첫째가 네.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다른 회사, 즉, 그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초격차 기업 아니면은 그 비메모리 부분의 팹리스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해서 M&A를 진행할 확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주가를 반등시키기 위한 확실한 것은 이제 두 가지 꼽지 않습니까? 뭐 자사주 매입한다는 소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M&A 부분인데 M&A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회사도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비메모리로는 영국의 ARM이 지금 현재 네. 붙들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 일반적인 비메모리가 아니라 가전이라든가 다른 쪽에 들어가는 각종 그 한마디로 일반적인 메모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런 CPU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그 회사들 중에서 여러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전장 부문에 대한 전기차 전장 부문에 대한 부품 이 회사들을 상당히 만나고 그다음 여기에서 어떤 진전을 벌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지금 업황 우려가 지금 또 전반적인 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좀 낮은 하방 압력 주고 있는 건데 네. 그 지금 메모리 가격 하반기에 그 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 첫째는 경기 침체에 의해서 지금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그 메모리의 수요가 떨어져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그 이 투자가 선제 투자가 더 진행되고 특히 이제 데이터뱅크 센터가 더욱더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메모리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우선은 지금 약간은 조정은 받겠지만 크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서서히 상승 모멘텀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TSMC와의 이제 초격차 그 부분을 좀 얼마나 줄이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 정도 계획이면 이 부분이 조금 간극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격차는 우선 3나노 부문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를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갖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5나노 부문, 5나노 생산 라인에서는 현재 TSMC에 턱없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점유율이 18.3% 정도가 삼성전자가 주는데 TSMC가 52.1%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절반 이상의 메모리 부문의 반도체라든가 이쪽은 사실은 TSMC가 가져가고 있고 그 이외에도 또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AMD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 역시 좀 어느 정도는 그 같은 약간 중국계다 보니까 네, 좀 네. 그쪽으로 몰아주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점유율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는 일단 상반기에 3나노 GAA 1세대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3나노 2세대 GAA의 공정을 이제 도입을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 해서는 2나노를 양산화해서 거기다 GAA 공정을 양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TSMC하고의 그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3나노 부문에서는 TSMC나 삼성전자나 지금 둘 다 수율이 안 좋거든요. 양산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야말로 지금 두 가지인데 우선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엔지니어들이 얼마만큼 이 노하우를 가지고서 수율을 끌어올려 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분야에 또 최근에 또 하던 비메모리 분야를 얼마나 또 이제 점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에 어떤 투자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ARM이 가장 큰 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팹리스 분야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첫째 이 관건이 됩니다. 이게 영국 회사니까요. 네. 그럼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이외에도 지금 그 지금 이 M&A를 통해 가지고 즉 노광 장비 회사를 달라그럴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지분이라도 얼마 정도를 확보해 놓고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어느 정도 이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미국에 갈 장비니까 우리한테 먼저 주시오라고 얘기하고서는 충분히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도 지금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제조회사들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돼서 인텔이 지금 현재 선도 입도 선매를 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와 우리 미국 공장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주세요 하고서는 그 기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미래 전략이 상당히 좀 재밌게 돌아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주가 상황은 지금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하지만 업황에 있어서 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박차 수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은 물론 투자에 있어서 기간의 어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를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지금 워낙 떨어지고 있다 보니 혹시 이러다가 사만전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해서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얼마나 지금 들어갈지가 더 관건이가 되는 네. 된 거라고 보이고 저는 첫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봐야 될 거는 과연 이것이 사만전자로 갈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그 밸류가 떨어질까라는 첫째가 그거죠. 네. 일단 전체 시총이라는 것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일단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까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보 자금 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동안에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서는 특정 분야 특히 뭐 스피커라든가 오디오 분야 그다음에 이제 전장사업부를 서서히 이제 그 전체적인 점유율 브랜드와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반도체만 봐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휴대폰 요 두 가지만 가지고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삼성전자가 시프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너무 그 평가 절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더밸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개인들의 어떤 매수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갑작스럽게 뭐 급반등이 온다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